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며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성심으로 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소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빌립신앙고백서 제13번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심지어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호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되고 최대의 겸손과 경외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이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하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분의 능력 하에서 그분의 뜻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저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허용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연에 맡겨두셨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런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신앙고백서 12번째 항목 세상의 창조, 특별히 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번째 항목까지를 해서 1항목부터 13번째 항목까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4번째 항목부터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심연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원리를 부여하신 후에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 했으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때로는 개입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근거를 들이대고 검증한다 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씀으로 인한 창조를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수집할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태양이 멈추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으로, 과학적 추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계시 의존 사색,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으며 이 섭리교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가 얘기한 것처럼 섭리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 지금 당장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배후에 계시지. 그러니 내가 지금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잘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섭리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배후에 계시니, 내가 지금 교만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내 뒤에 계시니,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함이니, 내가 어떻게 교만하며 날뛸 수 있겠는가? 오늘 그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게 행할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때에도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케 하고 인내케 하는 이 복된 교리가 바로 섭리입니다. 간섭하시는 원리, 영어로 보면은 미리 내어다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복된 교훈입니다. 성경 자체는 섭리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뭐 삼위일체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섭리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인간의 책임. 그러나 당신들은 내게 잘못해서 나를 팔았다.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이성적으로 만족할 만하게 풀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는 성경의 방법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알아요. 이거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고백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의 책임을 진 자가 아니지만 잘못은 우리가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어 그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대하신다. 비록 고난 중에 교훈하실지라도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라도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섭리 교리를 아주 절정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잘못 행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구세주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악한 의지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책임을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신다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코 당신의 영광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저 하늘에서 킥킥대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일랑 신경 쓰지도 않으신 채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섭리규례를 적용하기조차 어려운 때에라도 비록 내가 불행을 당하지만 저주는 아니다. 저주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저주와 그 쏘는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나는 이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단단해짐을 받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섭리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안식하게 해줍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 섭리교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힘을 풉시다.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나는 최선으로 움직이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믿고 안심하며 안식합니다. 섭리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더욱더 십자가를 선명히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선명히 바라보게 되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된 더 귀한 존재인 우리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섭리의 교훈을 더욱더 곱씹어 묵상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